안녕하세요. 영수플루토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리볼디 에튜드 131번의 여섯 번째 곡을 연주하는 날인데요. 박자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어떤 박자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안단티노라서 느리게인데 조금 느리게. 그러니까 느리게랑 모데라토의 중간 빠르기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자표는 4분의 2 박자에 플랫이 하나 있습니다.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로 붙으니까 하나가 붙으면은 시 플랫이 붙어 있는 거겠죠. 엄지 손을 요 키로 옮겨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특징적인 게 여기 중간에 한번 샵두 개로 조성이 바뀌거든요.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서 플랫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잘 체킹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도약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때 미리 배에서 준비를 딱 해놓고 올라가 주셔야 소리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도약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불어드리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제가 불어들었고요.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쪽에 같은 멜로디 라인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레, 미, 파, 솔, 라, 도, 시, 라, 솔, 파, 미, 파, 미, 레, 라까지가 이제 하나고 또 비슷하게 레, 미, 파, 솔, 라, 시,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라, 레, 파, 라, 레까지 해가지고 좀큰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약, 아까 말씀드렸던 미, 미, 레, 미, 도, 미, 시, 미, 라, 미, 솔, 미, 파. 라, 시, 도, 미, 미, 레, 미, 도, 미, 시, 미, 라, 도, 솔, 도, 파. 여기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계속 그 기준음이 위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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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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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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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레, 미, 파, 솔, 라, 도, 시, 라, 솔, 파, 미, 솔, 파, 미, 레, 파, 라, 레 해서 이 처음 있었던 첫 번째 테마랑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지만 제가 여기 1마디부터 28, 29, 30, 31, 32마디까지 한번 쭉 다시 불어드릴게요. 큰 섹션을 1마디부터 여기 메이저로 바뀌는 앞에까지 봐드렸고요. 스포르잔도가 있잖아요.
딴따란따 스프를 전둔 앞에서 좀 이제 강을 주고 뒤에서 이렇게 약하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되시고, 보시면 또 크레센도도 있고 커졌다가 데크레센도도 있고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디미누엔도도 있고 작아져서 다시 켜지고 이런 볼륨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곡이니까 이제는 저희가 좀 연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악보 위주로 보시다가 나중에는 음량 조절도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C플랫을 여기 잡고 있었잖아요. 요거를 다시 안쪽으로 딱 넣어주시고 큰 키로 바꿔주시고 왼쪽 손을요. 그리고 이제 파샵, 도샵을 적용을 해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마이저로 바뀌었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노래가 밝게 변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 47, 48마디에서 레랄랄라, 시랄랄라 하면서 C플랫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미 여기서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는 플랫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저 부분을 한번 불어드릴게요. 네, 저는 이미 이 48마디에서 플랫을 음시표가 아닌 조표 C플랫 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미 바꾼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마이너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레미파솔라도시라솔파미파미레라 레미파솔라시레도시라솔파미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주제랑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가 상당히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63마디부터 조금 뭔가 격정적으로 레라시라라시라라시라라시라라시라 이런 식으로 노래가 흘러가는데, 제가 앞에서도 다른 넘버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레라시라라시라시라 똑같이 라시라라시라시라 이런 게 나오면 이 뒤에 있는 같은 음은 포르테 피아노의 대비를 줘서 조금 노래를 더 부각을 시키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면 레 라시라 라시라시라 라시라라시라시라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피아노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 라시라라시라시라 라시라라시라시라 이렇게 키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 뒤에 크레센도가 있잖아요. 크레센도가 있다는 거는 앞에가 작게 시작해야 크레센도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에 피아노가 없었다면 이 앞에 거를 포르테, 뒤에 거를 피아노로 해서 약간 메아리처럼 불 수 있게 곡을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 하고 여기서 포르테를 하거나 아니면은 크레센도를 위해서 그냥 쭉 피아노로 연주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그 연주 취향 차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8분음표를 진행을 하다가 레미파솔라시시토레 이렇게 쫙 커지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스타카토고 또 올라가는 음이고 크레센도 밑에 있으니까 엄청 크게 벌려주셔야 되거든요. 하나하나하나하나 음을 다 명치를 후후후후 치면서 복식호흡을 다 땅땅땅땅 끊어주시면서 또랑또랑하게 점점 커지는 공이 점점점점 커지는 게 들리게끔 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레라파레 레라파레 렐레가 있는데 아예 여긴 강세가 하나씩 다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또렷하게, 그리고 마지막 말 그 곡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더 화려하게 살려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불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주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메트로놈 없이 한번 더쭉 불어 드릴 거고, 이때는 지금은 제가 다 피아노로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다시 부는 데서는 이쪽을 포르테, 그리고 뒤에는 피아노,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포르테로, 그리고 여기를 피아노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포르테로, 얘를 피아노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리에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악보상에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리볼디 131번의 여섯 번째 곡을 연주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음량을 더 키우고 줄이고를 잘하면 예쁘게 멋있게 들리는 곡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